밝고 강렬한 원색의 대비, 간단한 선으로 그려낸 개성 넘치는 그림. 한눈에 봐도 감탄이 나오는 이 작품들의 작가는 바로 앙리 마티스입니다. 그 당시 고정관념을 깨는 색채 표현으로 20세기 미술계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킨 앙리 마티스. 동시대의 많은 유럽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줬을 만큼 말 그대로 인류 미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예술가인데요. 피카소가 그를 필생의 유일무이한 라이벌이자 멘토로 여길 정도였죠.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찾아온 암으로 그의 창작 인생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마티스는 큰 수술의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는 그 순간에도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따라주지 않는 몸을 이끌고도 죽을 때까지 예술혼을 불태웠던 앙리 마티스. 그런 그의 열정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지금 건대 입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앙리 마티스 러브 앤 재즈에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꽃들이 패턴을 이룬 이 작품. 양옆으론 밝게 웃고 있는 얼굴 가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미소와 어우러진 원색의 환한 색감이 내 기분마저 밝혀주는 것 같죠.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한 모양이지만 생생한 색감과 역동적인 선 표현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죠. 이처럼 마티스의 작품들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내요. 실제로 마티스는 자신의 예술이 마치 안락의자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대요.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위로와 편안함을 얻길 바란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마티스는 예술혼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간단해 보이는 작품일지라도 알고 보면 모두 세심한 작업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고 해요. 그림을 그리기 전 무수히 많은 연구와 스케치를 하는 걸로 유명할 정도였죠. 심지어 마티스는 평생 동안이나 하루 4시간은 꼭 그림을 그린다는 원칙 아래 살았대요. 그것도 평생 동안 말이죠. 한 가지를 매일 또 평생이나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예술을 향한 마티스의 뜨거운 열정은 심지어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기력이 쇠해지고 암으로 큰 수술까지 받게 된 마티스. 몸이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지만 작품 활동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했죠. 또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작품에서 드러나진 않았으면 했는데요. 마티스는 오직 자신의 작품에서 봄날같이 밝은 즐거움만이 뿜어져 나오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마티스의 작품을 보는 우리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기운을 받게 되는데요. 그 무엇보다 즐거움과 행복이 먼저였던 마티스의 예술 철학. 쇠약해진 몸 때문에 휠체어까지 타야 했지만 마티스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죠. 몸을 자유자재로 쓰질 못하니까 스케일이 큰 대형 캔버스 작품은 당연히 만들기 어렵고요. 엎친 데 덮친 격, 나빠진 폐건강 때문에 의사는 마티스에게 앞으로 유화를 그리지 말라고 했대요. 물감에서 나오는 성분이 폐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었죠. 날아다녔던 예전과는 다르게 작품 활동에 제약이 많아진 건데요. 그 당시에도 이미 거장 대우를 받았던 마티스. 이미 명성도 높았던 터라 이런 상황이라면 쉽게 자존심 상하고 낙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마티스는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 나섰죠. 비교적 작은 사이즈에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판화. 책 한 권 크기의 시집이나 소설에 쓰인 삽화처럼 앙리 마티스는 물감 대신 연필을 들고 아기자기한 사이즈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 건데요. 야수파의 선구자라 불릴 정도로 강렬한 색채를 썼던 마티스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행보죠.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 작품들 역시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의 예술관은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았던 앙리 마티스의 예술 정신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티스는 몸이 불편했던 탓에 완전히 새로운 기법을 찾아내기도 했는데요. 강렬한 색감의 종이들로 꾸민 디자인, 투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도형과 서로 대비되는 색들은 역동적인 느낌을 주죠. 색종이를 잘라 배치하는 이 기법의 이름은 바로 컷아웃인데요. 거동이 불편했던 당시의 마티스는 앞서 본 연필 드로잉뿐만 아니라 침대 옆 벽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친구들에게 엽서를 꾸며 보내는 등 소소한 창작을 이어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예술의 끈을 놓지 않았던 마티스, 오직 가위와 종이만으로 색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컷아웃 기법을 찾아낸 건데요. 신체적 한계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준 격이죠. 색채의 마술사란 별명을 가진 그답게 마티스는 원색의 종이들로 생동감을 표현했어요. 조수가 채색된 종이를 공수하거나 대형 캔버스 위에 종이 조각을 대신 올려줘야 할 정도로 마티스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앙리 마티스는 끝까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확장시켰죠. 이처럼 그의 컷아웃 기법은 어쩌면 악화된 건강 때문에 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앙리 마티스가 예술을 향한 진심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진한 파랑과 빨강, 검정과 하얀색의 대비가 눈에 띄는 작품. 각각의 색상은 세상의 4원소, 물, 불, 흙, 공기를 그린 거라고 하는데요. 강렬한 색상과 중앙에 그려진 사람 형상 덕분에 생명력이 느껴지죠. 다른 작품도 볼까요? 검은 배경 위 선명한 색감. 꽃마다 다른 색상의 대비가 참 다채로운데요. 두 작품 모두 마티스만의 감각적인 색채 표현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작품들이 만들어진 시기인데요. 바로 마티스가 죽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이었죠. 마티스는 정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은 건데요.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악화된 건강 때문에 긴 일생 동안 그려왔던 유화를 못 그리게 되었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오는 상실감과 우울감도 컸고요.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동료 예술가들을 떠나보내면서 마티스에겐 꽤나 힘들고 암울한 시기였죠. 앙리 마티스는 이런 자신의 괴로움을 결국 작품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유화를 대신해 석판화나 포스터, 아티스트북 등 다양한 매체로 그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의 노년을 달랬다고 하죠. 이번 전시에선 이처럼 마티스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예술로 생을 이어갔던 시기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삶을 극복하기 위해 남은 여생 동안 얼마나 다양하고 경쾌한 작품들을 창작했는지 이번 전시에서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뜨거웠던 마티스의 예술은, 그런 그의 예술 정신은 그가 죽어서도 이어집니다.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은 나는 마티스이고 싶다라며 그의 예술 세계를 존경했고요. 20세기 회화 장르의 대가 데이비드 호크니도 2019년에 개최한 자신의 전시 제목을 마티스의 작품 이름으로 지었어요. 앙리 마티스가 후대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원한 우상이 되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전시에선 앙리 마티스의 작품들과 더불어 그의 예술론에 영감을 얻은 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마티스의 예술론을 이어가고자 하는 디자인 브랜드 메종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메종 마티스는 마티스의 직계 후손이 설립한 하나의 미술재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개성 넘치는 현대 아티스트들과 함께 마티스의 예술 감각을 그대로 살린 작품들을 만들어내죠. 조명이나 화병, 접시 등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에서 마티스를 떠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마티스의 작품들을 감상한 뒤 곧바로 그의 감각이 어떻게 재탄생했는지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더욱 재밌습니다. 이처럼 생애 끝까지 예술을 향한 진심을 보여준 앙리 마티스의 전시, 앙리 마티스 러브 앤 재즈. 이번 전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티켓은 저희 구구티켓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인생 후반부의 마티스가 표현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면 이번 전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